이렇게 사람 없는 구간인데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나오나? 조회수도 못 걸리고 있다. 아니야. 내 기억 만지 기록에 대한 만지. 예, 지금 12시 5분. 여기가 송추 마을길, 국가산 둘레길 13구간 포토포인트 장소입니다. 여기서 저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나중에 탐방센터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송추 마을길입니다. 네, 여기 우이렁길 있고요. 지난번 일로 내렸잖아요. 21구간. 우리는 지금 송춘마을길이라서 계속 직진입니다. 송춘길 12구간 올라가는 길인데 광골공원 지킴터까지 3.6km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인증장소. 여기가 송추마을길이에요. 송추마을인데 구파발역에서 360번 704번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요 앞에 만두집에서 밥 먹고, 오늘은 지난번에 원각사 입구에서 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3구간 송추마을길과 12구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중순이잖아요. 거의 뭐 늦가을입니다. 어제도 백두대가 비 맞고 다녀왔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가을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여름다운 겨울. 점점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저 앞에 친절한 힌저씨와 국가산 둘레길. 벌써 다섯 번째네요. 제 방송에 출연한 지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국가산 둘레길 13구간, 12구간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원각사 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네,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산 둘레길 교연 우이령 입구, 저번에 교연 탐방센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갑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고. 전 분명히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 우리 친절한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추마을길 중간부터 한 2.5km, 그 다음에 충익길 3.7km, 모르겠어 11km까지 갈 수 있을지. 여기까지 갈까? 너무 많지? 2.5하고 3.7 여기까지 가면 아까 그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거기까지 가는 거야. 충익길까지만 가자. 여기 원각사. 우리가 지금 여기 송추 여기거든. 거기서 교회탐방에 저번에 우이령 나온 거야. 사기 막걸 입구 여기까지가 아까 북한산. 어? 우이령길 사전이야. 충익길. 예, 여기까지 팻말이 없어서 길이 아닌지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송추마을로 나오면 우이령 입구로 가는 2.8km 팻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성춘 마을 하나의 상관 같아요. 여기가 도봉산 올라가는 어디일까? 여성봉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화장실 안 가세요? 어디? 여기 있겠지. 여기서 가면 되지. 예, 지금 12시 5분. 여기가 송추마을길, 북한산 둘레길 13구간 포토포인트 장소입니다. 여기서 저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나중에 탐방센터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이령 쪽으로, 우이령 교연 탐방센터 쪽으로 약 한 2.5km 가야 됩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여기가 둘레길이요. 이쪽은 여성봉으로 가는 길이고, 오봉 탐방 지원센터 오른쪽으로 해서, 오봉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둘레길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봉 탐방 지원센터. 우리는 둘레길로, 북한산 둘레길 가는 길은 오른쪽입니다. 아, 여기 멋있다. 아까 오봉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면 여기 북한산 둘레길 오른쪽으로 거꾸로 팻말이 또 나옵니다. 우이령길 입구 2.3km 가야 됩니다. 어제 백두대간 21km 해서 그런지 좀 발이 무겁습니다. 연속 이틀 연속 이렇게 산행해보긴 또 오랜만이네요. 여긴 산이 아니고 둘레길이니까 쉬엄쉬엄 가면 되죠. 근데 갑자기 산이 나오면 어떡하죠? 난 둘레길로 왔는데. 네, 원각사 입구에서 3.2km 왔고요. 아까 오봉 탐방에서 600m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현 우이령길 입구 2km 더 가야 됩니다. 여기는 송추 마을 길입니다. 여기까지 또 도로 옆길 가야 되겠네요. 교현 우이령 입구까지 가야 돼. 네, 여기 송추 마을 길인데. 아, 여기서부터는 도로 타고 교연 탐방센터까지 가나봐요. 둘레길 중에서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는 건 좀 쉽습니다. 아, 저기 오봉이 보이네. 오봉. 정말 멋있습니다. 나중에 오봉 탐방센터에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 우이름길 있고요. 지난번 일로 내렸잖아요. 21구간. 우리는 지금 송춘 마을길이라서 계속 뒷길입니다. 네, 우이름길에서 계속 직진해서 이제 솔고개에서 이제 사기막골길 쪽으로 해가지고 산을 조금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난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북정맥 할 때 노구당 올라가는 시유편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북정맥 노구당 갈 때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지금은 둘레길로 갑니다. 여기도 고향 누리길 1코스네요. 그죠? 그때 고향 시기에서 충익길을 해가지고 그때 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도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차도로 가는 길은 정맥길도 옛날에 그런데 갔었었는데 양주 시내 통과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온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산 쪽으로 들어가야 시간하고 좋죠. 네, 아까 그 도로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충익길 12구간 올라가는 길인데 방골공원 지킴터까지 3.6km 가면 됩니다. 춘자씨는 또 혼자 막 달려갔나보네. 네, 충익길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아까 솔교계 여기 위가 상장등산인 것 같아요. 상장릉성은 비탄 구간이라고 하던데. 하니가. 여기 그래서 출입꽂이를 했구나. 여기 길이 있나 봐요. 아, 여기가 그 비탄방 가는 길이구나. 그렇습니다. 영무정 가는 길. 충익길은 사기막골까지 가는데 상당히 그 오솔길이 뭐 이쁘네요. 여기가 상장봉입니다. 상장봉. 그래서 여기가 한북정맥인데 제가 못 갔어요. 이 상장릉선 타가지고 우이령으로 갈 수 있다는데 아쉽게도 비탄방입니다. 왜 이렇게 비탄 방이 위험한 것 같다. 북한산에서도 비탄 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비탄 방. 아까 여기에서 계속 왔어요. 이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갔다가 밤골 공원까지 가나 봐요. 그래서 또 좌회전입니다. 너무 없다, 여기.
그렇게 사람 없는 구간인데 찍어가지고 구회수가 나오나? 구회수도 못 가려고 딱 아니야. 내 기억 안 돼. 기록에도 안 돼. 저기 인수봉, 수문벼, 백운대, 염초봉, 조망이 다 보이네요. 아, 확실히 어제 백두대간 21km를 해서 그런지 아, 좀 힘듭니다. 갑시다. 여기가 인증 장소입니다. 승리기 인증 장소. 출렁다리. 승리길 인증 장소는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가 인증 장소고. 오늘은 밤골 지킴실 때까지 갈 생각입니다. 춘제씨는 기운이 남아서 그런지 저기 효적까지 가자고 하네. 근데 저는 어제 21km 달려서 무척 힘들어요. 어제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춘제씨와 저는 체력적으로 한계 사른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밤골까지만 가자고 할 얘기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가 승리길 마지막. 예, 효자길 들어갑니다. 효자길. 여기가 승리길 마지막이고, 여기서부터 효자길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백운대 올라갈 수 있네.